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죠? 쉬어야겠다 하고 쉰건 아닌데, 최근 한달 동안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이렇게 바쁜 것만 빨리 끝내고 하자 한게 벌써 한달 가까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사이에 피부가 난리가 났었어요, 또. 호르몬의 영향도 큰것 같아요. 이렇게 턱에 이런 거 나는 거 보면은 너무 잦아진 거죠.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는 게. 그래서 피부과에 오랜만에 갔었는데 저를 성인 여드름성 피부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아기 낳고 육아하면서 피부가 이제 이렇게 변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정확히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유를. 하지만 저는 뷰티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건조하고 얇고 트러블성 피부에 또 적합한 또 제품들 열심히 찾아다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매우 긍정적이었다라는 말씀을 해드립니다. 저도 중요한 일정이 있거나 하면 조금 스트레스 받긴 하지만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메딜 마데카 소사이드 흔적 패드. 아무래도 제가 뭔가 났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잡티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그 여드름 흉터 자국이라든지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그래서 요즘 잡티 제품을 좀 많이 사용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트러블 이렇게 한번 싹 올라오면 피부가 너무 힘이 없어져요. 그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아주 다방면으로 케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또 피부가 엄청 예전만치는 아니지만 굉장히 또 좋은 시기가 찾아왔었는데 금방 또 떠나버렸네. 메이크업을 찍지 않은 그 사이에 제가 쓰고 있는 제품들, 그다음에 저의 최애템,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초 제품 제가 쓰고 있는 게 진짜 너무 많고, 그거는 이제 제가 또 메이크업 자주 찍으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약속을 먼저 하고 보겠습니다. 뭔가 또각 잡고 메이크업 하는 거좀 오랜만인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할일 있으면은 제가 찍었을 거예요, 그쵸? 뭔가 애기랑 같이 나가야 되면은 이렇게 촬영할 시간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후다다닥 하고 나가야 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는 반디 어린이집에 다녀왔어요. 이제 다음 주면은 어린이집 방학을 하거든요. 한 2주 정도를? 그 2주가 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좀 애기들 막 놀아주시려고 에어바운스 같은 것들을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물놀이를 해주시는데 그때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 아기들 타 선생님들이 옷 갈아입히고 씻기고 뭐 하려면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오셔서 아이들 몸 닦아주고 옷 갈아입혀주실 헬퍼를 구합니다 하셔가지고 제가 저는 반디가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쳐요!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정말 제 예상과는 다르게 반디가 안 부리던 어리광을 갑자기 너무 부리더라고요. 할 일만 빠르게 끝내고 거의 도망치듯 나왔답니다. 립은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EX 애플라이. 이거는 밤에 그냥 두껍게 올려두고 자도 되지만 저같이 매우 건조한 입술은 낮에도 이렇게 듬뿍 올려놓고 메이크업 전에 각질을 불릴 수 있는 만큼 불린 다음에 닦아내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저는 입술이 진짜 금방 건조해지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잡티 고민이 많아가지고 잡티 제품을 진짜 많이 쓰는데 일단 메이크업 전에는 이거 징크 크림을 자주 사용하는 편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잡티 제품들은 요즘에는 낮에는 이거 쓰고 밤에는 뭐 이런 잡티 앰플이나 잡티 크림, 비타민C 앰플 이런 거 써주는데 이런 거 케어하는 법은 조만간 찍어보도록 할게요. 약속할게요. 해볼게요. 일단 요 징크크림은 제가 요 인스타에서 공구하고 있는 제품인데 뭐 징크크림은 아마 여드름성 피부한테 정말 유명하기도 하죠. 그리고 약간 애기들 기저귀 발진에도 진짜 유명하고. 근데 지금 제 피부가 특히나 좀 예민한 상태여서 얘를 발라서 다음에 사용해줄 베이스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해줄 거예요. 얘가 스킨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겹 막을 씌워주고 그 위에 베이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징크크림이 약간의 이런 톤업 효과가 있어요. 이 징크옥사이드 성분 특성상. 그래서 약간 그냥 톤업 크림처럼 사용도 해주는데 왜냐면 목하고 얼굴하고 톤 차이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줍니다. 갑자기 좀 피부가 좀 생기있어진 느낌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꿀템이에요, 꿀템.
좀 지저분하지만 맥 컨실러 팔레트인데 제가 이거 되게 잘 쓰잖아요. 근데 아니 이게 생각보다 커버력이 너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조금 이렇게 굳혔어요. 근데 굳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원하는 만큼 아직 굳진 않았는데 그래도 조금 굳히니까 커버력이 확실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요 붓은 원래 미술 붓이에요. 샤인한 아트? 문방구에서 그냥 구매한 거여가지고 855NS라고 써있는 2번 붓인가 봐요. 이 붓이 얇게 균일하게 탁 밀착이 되더라고. 그래서 컨실러 브러쉬로 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덜어내고 엄청 얇게 탁 밀착이 되거든요, 얘가. 제가 요즘에 가려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조금 스킬이 늘었어요. 옷에 지금 조금 웃기지만 다 밑작업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릴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도 항상 여기에 계속 났었는데 여긴 좀 줄었어요. 저 진짜 피부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정말 성인 여드름이라니 내가. 얼마나 놀랬는지 몰라요. 턱에도 진짜 안 났는데 이번에 좀 크게 났어. 그다음에 기미가 요즘 피부 고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잡티, 이런 흔적들, 트러블 자국들 플러스 기미까지 해서 정말 열심히 관리하고 있다고요. 생각보다 살짝 두툼하게 올려서 이대로 조금 건조를 시켜주는 거예요. 고정력을 가질 수 있도록 남은 잔량으로 여기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살짝 건조. 제가 오늘은 그동안 제가 좋아하게 된 뉴 최애템을 또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서론이 길어졌네요. 제 인스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드디어 둘째를 계획했어요, 여러분. 제가 반디 한 돌쯤부터 해서 1년 넘게 고민을 무한 반복해왔는데 결국에 저는 계획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사람 일이란 정말 모르는 거라니까요. 제가 요즘에 또 쓰는 쿠션이에요. 요즘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BR 워터풀 쿠션이라는 제품인데 얘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여드름성 피부라고는 하는데 촉촉한 게 잘 맞기는 해요, 제 피부에. 알 수 없는 피부야. 얇고 건조한데 여드름성이라니. 최근 들어서 이제 피부가 이렇게 조금 완벽한 여드름성 피부로 탈바꿈을 하면서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금방금방 길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베이스 메이크업이 잘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고 돌아 만나게 된 제품. 얘도 예전에 보내주신 지는 몇 달 됐는데 최근에 요 아이만 쓰고 있습니다. 되게 촉촉하고 얇게 발리면서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손이 가더라고요, 계속. 엄청 자연스럽고 정말 오랜만에 베이스 제품을 바꾼 것 같아요. 완전 괜찮죠? 이 제품은 잘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지만 제가 그래서 더더욱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쿠션을 사용할 때는 양 조절이 필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묻혀서 여기에서 엄청 퍼프에 잘 머금을 수 있도록 잘 골고루 먹여주시고 가장 적은 양으로 여러 번 쌓아 올려주는 거. 아까랑 비교하면 엄청 깨끗해졌죠? 근데 이게 엄청 워터풀 쿠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광채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을이나 겨울에 쓰면 너무 좋겠다 싶은 제품. 근데 지금 이 여름 날씨에 쓰기에는 살짝 너무 광이 과해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가면 땀이 날 거 아니에요? 유분도 뿜어져 나올 거고. 그러면 또 너무 얼굴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파우더를 사용해주는데 나스, 스타더스트. 요 제품이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고와요, 파우더가. 그리고 얘를 피부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엄청 미세한 펄이 들어있거든요? 파우더 탁 바르면 딱 여기만 뽀송해진 게 딱 느껴지잖아요. 광이 싹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미세한 펄들이 그 부위에서 반짝반짝반짝반짝 한짝하면서 오히려 되게 자연스러운 광을 표현을 해준답니다. 너무 좋더라고. 제가 또 요즘 잘 쓰는 파우더잖아요. 파우더를 평소에 잘 사용하진 않았지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딱 그 부분만 텁텁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싫었어요. 뭔가 나는 여기서 살짝만 광을 죽이고 싶은데 이 부분만 죽이고 싶은데 내가 만약에 광대만 죽이고 싶어서 광대만 죽이면 광대만 매트한 느낌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랬었는데 얘는 딱 뭔가 적당한 느낌? 그쵸,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약간의 은은한 광은 남기면서 과한 유분은 잡아주는 거지. 또 빠진템. 요즘에 너무 만족스럽
맞게 잘 쓰고 있는 새로운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재밌네. 이거는 정샘물 아티스트 페이스 팔레트 컨투어예요. 이런 쉐이딩 팔레트인데 이 컬러 조합 보세요. 발가락 잘릴 뻔했어요, 여러분. 조심해서 쓰겠습니다. 컬러를 섞어서 광대를 눌러주고. 아, 맞아. 그래서 제가 둘째를 얘기하다 말았죠, 또. 제 인스타를 평소에 보고 계신 빵댕스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정말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부모님이 좀 아프시고, 물론 이게 뭐 갑자기 아프시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냥 또 세월이 흐르고 어느새 제가 이렇게 아기 엄마가 돼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시간이 흘렀는데, 그래서 이제 모시고 막 병원을 다녀오고 치료를 받고 막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고, 뭔가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혼자였으면 어땠을까? 왜냐면 저는 3남매이기 때문에 뭔가 부모님에게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가족 사이에서 뭔가 이슈가 생기면 일단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할지 이렇게 좀 의논을 해서, 그러면 내가 뭐 할 테니까 너가 뭐 해. 너가 뭐 해. 그럼 내가 뭐 할게. 막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되거든요. 아, 근데 막상 내가 만약 혼자였으면 그 상황이 너무 무서울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게.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반디한테 대입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이유가 100% 반디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연한 컬러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건 지금 제가 딱 그 중간에 위치해 있잖아요. 부모의 역할도 하고 자식의 역할도 하는 두 역할에 대해서 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느끼고 있는 위치에서 모르겠어. 되게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만약에 뭐 나중에 뭐 아파서 이제 제가 세상을 떠나든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되든 내가 과연 이 험난한 세상 속에 그냥 얘 혼자 덩그러니 남겨놓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막 살짝 울컥하네.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무서운 생각이 막 들었어요. 사실 어쨌든 그동안 제가 고민을 안 해온 건 아니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딱 마음이 잡히더라고요. 사실 저도 신기해요. 사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서 아기들 막 같이 아기 엄마들 모임처럼 저희가 있는데 아기들이 한 5명 정도가 같이 이제 여행을 가서 1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마음을 딱 굳게 먹으니까 흔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사실 되게 놀랐거든요. 요번에 그런 그 힘든 여행을 겪으면서 그랬는데도 내 둘째를 향한 나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출산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던 모든 일상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곱씹게 되고 의미를 담게 되고 뭔가를 꼭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신기하죠? 에스쁘아 더브로 밸런스 펜슬 클래식 브라운 컬러. 내가 둘째를 마음먹게 될 줄이야. 요즘에 다시 이제 막 엽산도 먹기 시작하고 이제 반디를 낳으면서 경험이 있는 경험자다 보니까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내 몸이 얼마나 변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말 건강에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둘째 고민을 한 1년 넘게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육아도 육아인데 내가 하나 낳고도 몸이 이렇게나 많이 힘들어지고 아파지고 했는데 둘을 낳으면 정말 두 배로 더 여기서 몸이 늙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거든요. 평생 이렇게 고민하느니 딱 고민을 그 시작한 그 시점에 임신을 했더라면 지금 아기가 나와서 적어도 기어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배밀이를 하거나 그래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흘러가느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준비를 해보자 해서 예전에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쓰고 있는 미백 제품인데 이것도 차차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얘를 사용해볼게요. 프로이 정담 스테이온 젤 아이라이너 1번 컬러를 사용해서 먼저 점막을 좀 채워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브로우로 살짝의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쿠팡이나 이런 데 검색하면은 이런 이쑤시개 면봉이라고 치면 나와요. 이런 주변을 얄쌍하게 좀 정리를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얘로 이렇게 이런 데 여드름 짜기도 되게 편리해요. 이렇게 바로바로 닦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다음에 채우기가 편하답니다.
요즘 여러분 날씨가 또 너무 습하잖아요. 비가 또 내내 왔었다 보니까 속눈썹이 정말 안 올라가더라고요. 속눈썹 고데기를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은 주베라 제품이고 전원을 켜면은 이렇게 풀이 들어와요. 많은 제품을 사용해보진 않았지만 이런 속눈썹 고데기를 얘가 또 유명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사실 그냥 뷰러 쓰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습한 날에는 얘가 훨씬 진짜 확실히 잘 올라가요. 뭔가 괜히 그 습한 그 기운이 남아있으면 무조건 얘를 해줍니다. 안 그러면은 뷰러를 하고 마스카라를 해도 금방 처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모양이나 이런 게 막 편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지긴 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지금 저처럼 너무 이렇게 꺾어서 해버리면은 너무 꺾여요, 이렇게. 마스카라는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1호. 아, 사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소개해드리려고 했던 제품이 많은데 또 까먹고 안 써버렸네. 제가 아까 소개해드리려고 한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 자빈드 서울의 윙크 아이 쉐이드 프라이머. 얘가 아이 프라이머거든요? 크림 타입 이렇게 제품인데 음영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면서 밀착력이 진짜 좋아서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지속력이 진짜 올라가요. 그래서 한번 꼭 써보세요.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지 못했네. 메이블린 핀미 컨실러 10번 라이트 컬러를 사용해서 아까 사용했던 브러쉬로 이게 또 메이크업 하다 보면은 날아가잖아요. 한 번 더 이렇게 가리고 싶은 잡티 위를 한 번 더. 사실 저는 대부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까지 많이 가리지 않거든요. 근데 샵에 가면은 이거의 반의 반 정도 되는 브러쉬로 촘촘하게 계속 커버를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아주 작은 잡티까지 또 다 커버를 하면은 메이크업의 그 퀄리티가 굉장히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가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외곽 위주로만. 이렇게 하고 또 요즘 제가 잘 쓰는 립 컬러. 롬앤의 시스루 매트 틴트 레드 체인. 저는 어떨 때 보면은 되게 쨍한 게 어울리기도 하고 어떨 때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해서 저는 이렇게나 많은 제품들이 옆에도 있지만 아직도 좀 어려워요. 저한테 잘 맞는 컬러를 찾는 게.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시간이 좀 지날 때마다 좀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 어울렸던 컬러가 지금 또 안 어울리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컬러가 블러셔가 또 있었는데 오늘 립을 다른 걸 발라가지고 안 어울리네. 일단 블러셔를 한번 해볼게요. 이 컬러 발라야겠다. 아리따움 치크 블러셔 진저 블러 컬러. 더운 여름에는 이상해 치크를 좀 세게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머리를 대충 손질을 하고 와볼게요. 여러분 저는 또 간만에 이렇게 여유가 생겨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 또 이렇게 수다 떠니까 너무 재밌네. 근데 그렇게 재밌게 수다 떨다 보니까 또 그녀의 하원 시간이 다가왔어요. 진짜 최근에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고 집안일과 육아, 일 모두를 해나가야 하는 저의 상황 이해해주시죠, 여러분? 오늘을 기점으로 또 이제 쉬지 않고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또 카메라도 하나 샀다고요. 사용해보지는 못했지만 또 새로 산 카메라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달 가까이 되는 한 3주 동안 제 영상 기다려주셨죠? 아닌가요? 기다려주셨다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열심히 해볼게요. 뭔가 확실히 그래도 조금 쉬고 오니까 다시 열심히 할 힘이 나요.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는 것 같고 제가 뻘쭘하니까 계속 했던 말 반복하게 되네요. 간만에 저의 그 최근 새로 바뀐 뉴 아이템들과 길다면 길고 짧다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바뀐 저의 가치관과 둘째의 결심. 네, 열심히 앞으로 돌려갈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빵댕이들이 저보다 잔디를 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인스타 안 보시는 분들은 잔디? 이럴 수도 있겠지만 빵댕이들이 지어준 둘째 이름이 잔디거든요. 유튜브도 열심히 잔디 만들기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디를 데리러 가야 하기 때문에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